그들의 연구 모임인 관훈 클럽은 지난 1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모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민 모두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도 커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패널들의 질문도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불편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방청석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선임 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SBS 편집부 선임 기자 홍지영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기조연설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마스크를 벗고 토론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음클럽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계 원로분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 2.8%에 많이 못 미칩니다. 글로벌 도시지수, 국제금융센터지수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 임기 5년 동안 올려놨던 게 모두 제자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고 서울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갈 방향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당선 즉시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의 안정과 일상을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그물망복지, 제 임기 중에 했던 그물망복지 시즌2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거, 일자리, 건강, 소득에서 안정을 찾아드리고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과 청년, 저소득층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200가구를 선정해서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까지 1년 무이자의 4무 4가지가 없는 이자와 보증료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무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았던 프로젝트, 여성행복 프로젝트, 일명 여행 프로젝트의 시즌2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치매와 건강검진의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근무시간의 절반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머리로 일했다면 이번에는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 안심시켜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담대한 상상력과 과감한 행동으로 변화의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 교통, 주거, 주택, 행정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 집 앞 공원,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서 15분 쓸세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기회의 땅 용산을 대한민국의 라덴방수로 만들겠습니다. 강북 전체를 변화시킬 100만 평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해서 2025년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창업에서 기업 성장까지 서울의 창업 환경을 싹 바꾸겠습니다. 서울의 행정도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의 유니콘 기업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시즌2도 기대해 주십시오.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 이루겠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 호 신규주택 공급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천 호 공급하겠습니다. 상생주택 7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모아주택 3만 호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급계획 7만 5천 호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서울시민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34%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를 보호하는 안심특별대책본부를 발족시키겠습니다. 이제 도읍교를 잇고 서울로 가라, 이런 평가를 제 임기 마지막 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평가가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을 도시경쟁력 세계 1위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의 서울, 활력을 잃어가는 서울, 지난 10년 서울을 이끈 세력이 누구입니까? 국민들께 고통만 주는 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서울을 다시 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